이건 동화세입니다. 자, 이게 A, 이거는 왜 나왔냐면, 이게 면적이 있는데, 이건 두 배를 내래, 두 배. 이거에 두 배. 그러면 가로, 세로를 두배 쌓으면 네 배가 돼버리잖아. 그지? 그러면 이게 이만큼 늘어나고, 이만큼 늘어나서 이렇게 쭈루룩 요 면적을 하려면, 이게 힘들고, 요 대각선으로 해서 똑같이 가로를 하면 두 배가 돼요. 그래서 이게 루트 2예요. 이게 루트 2고. 똑같은 걸로 해서. 그지? 면적이 늘어나느라고 나온 거야, 두 배가. 이게 루트 2가 2의 2분의 1승이에요, 2의 2분의 1승. 그래서 요 하나의 선 있잖아, 이렇게. 요게 1이고, 요게 뭐라고요? 숫자 2 2라고, 두 배. 요 1에, 네모칸에 두 배. 그게 2의 2분의 1승이에요. 2분의 1을 곱하니까 지수를 더해서 2의 1승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건 뭐 때문에 나왔다고? 면적 두 배를 해라! 하느라고 나왔다고, 이게 2분의 1승은. 면적 두 배. 그럼 이건 왜 나왔냐, 이거는. 어떤 왕비가 이 가로, 세로 높이의 방이 있는데, 이걸 만들어 놨더니, 이것도 수학책에 나오는 거야. 가로, 세로 높이가 있는데, 이 방에 딱두 배를 하래. 장난 아니지? 그러면, 자, 이걸 딱두 배를 해볼게, 그러면. 딱두 배를 하면, 이 전체가, 가로가 두 배가 되면 안 되죠. 그래서, 루트 2의 3분의 1승이 나온 거야. 왜? 가로, 세로, 높이가 다 똑같으면 되잖아, 이렇게. 가로, 세로, 높이. 그럼 합쳐봐, 뭐가 돼? A에 뭐가 돼? 1승이 되잖아. 그럼 이제 두 배로 하면 2에 1승이니까 두배딱 되지? 어? 그래서 곱하는 개수가 가로, 세로, 높이 이렇게 세 개가 돼서 입체로 딱두 배의 입체를 만들어라 하느라고 나왔어, 이게. 3분의 1승이. 그러면 이건 기준이 두 개지, 가로, 세로. 이건 가로, 세로, 높이지. 그 기준만 늘어나면 3분의 1승 되는 것처럼 루트 A의 7분의 1승도 되겠죠. 그죠? 7개 곱하면 되잖아. 그래서 뭘 만들면 돼? 1승만 만들면 되잖아.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 루트 2의 2분의 1승은 뭐 때문에 나? 면적 때문에 나왔고, 이게 딱두 배를 만들었다. 가로, 세로, 높이를 3분의 1씩 해라. 3개니까. 3개를 잘랐잖아, 3개를. 요 덩어리 하나를 만들게. 2배의, 뭐라고? 방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게 3개, 가로, 세로, 높이로, 입체로 그러니까 3개로 잘라야 되잖아. 그래서 나왔다고. 이해됐어요? 응? 자, 그럼 이거 됐죠? 자, 다음에 이거는. 자, 아이들이 이렇게 질문을 할때 보면, 응? 질문을 할때 보면, 잘안 나와? 한번 책, 마음으로. 됐어요? 자, 이렇게 질문할 때 보면, 봐봐. 쌤, 여기에서 이거 가는 거 가르쳐 주세요. 그러더라고. 응? 질문할 때. 그럼 수학을 보면, 그럼 여기서 이렇게 가보자. 이렇게 생각해야 돼. 이게 뭐라고? 이렇게 질문하면, 이렇게 답변해. 이게 일로 가려면, 요 A가 없어져야지. A가 없어지려면, 이게 A가 없어지려면, x분의 a인데 a가 없어지려면 이게 a분의 1을 해야지. 그럼 한쪽에 a분의 1을 하면 반대쪽도 해야지. 안 그래? a분의 1을. 그러니까 이걸 a분의 1을 하던, 여기다 루트를 또 씌우던, 여기다 로그를 잘 달면, 여기도 로그를 달던, 항등식은 똑같다는 거지. 더하기 빼기라고. 0으로 나누는 것만 빼놓고 다 된다는 거지.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안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걸 만들면 돼. 그럼 아이디어를 잡을 수 있어. 이걸 뭐라고? 역으로 생각하게. 역으로, 거꾸로 생각하게. 됐나요? 자, 다시 똑같은 말로 AX승, BY승, CX승, K가 됐을 때 이건 왜 나왔냐? 자, 이게 왜 나왔냐? 봐봐. 2분의 1은 뭐라고요? 4분의 뭐예요? 2. 이거는 뭐라고요? 6분의 3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라고? K로 하면 0.5 이렇게 정해진 수예요. K가 숫자로 됐어요? 이런 식으로 세면 1 더하기 2 더하기 3은 3분의 2 더하기 4 더하기 6이라는 거 해도 돼요? 해볼까요? 1 더하기 2 더하기 3 돼요? 2 더하기 4 더하기 6 그럼 몇 분의 몇이에요? 12분의 오, 되네요. 이런 거 공식 본적 있죠? 이렇게. 해야 되세요?
이런 것처럼 어떤 걸 물어볼 때는 뭘 숫자를 넣어서 해보는 게 좋은데, 이 K가 이게 나오면 식이 세 개가 되는 거야. 2분의 1은 0.5고, 4분의 2도 0.5고, 6분의 3도 0.5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식을 이렇게, A는 K의 X분의 1 나오면 A는 B는 K의 X분의 1, C는 K의 몇 분의 Y분의 1, Z분의 1, 이렇게 식을 세개 만들 수 있다고. 이 공식 왜 쓰는지 알겠죠, 이제? 자, 다음. 이 가로가 젖어 있을 때 허수 때문에 그래요. 허수 때문에. 이 가로 안에 있는 거는 먼저, 요거 하나를 먼저 계산해야 돼요. 왜? 나중에 요, 자, 생각해 보세요. 마이너스 2, 숫자만 하면 안 된다고. 가로 친 거는 마이너스 2를 두번 곱해줘야 되니까 플러스가 돼버린다고. 됐어요? 그럼 요거는 계산 안 해도 되죠? 자, 다음. b분의 a의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이제 마이너스 플러스는 이런 뜻이에요. 3의 1승의 역수는 뭐냐? 3의 몇이야? 마이너스 1승이에요. 이해돼? 요 3의 마이너스 1승은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3의 1승분의 1이에요. 됐어요? 자, f 함수의 역함수는 뭐예요? f에 여기에 뭐 써요? 마이너스 1 쓴다. 오! 그럼 여기는 1 써야지. 네. 그 역수, 역함수, 이거 두 개. 그러면 이 마이너스로 지수가 나오면 역수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왜? 지수가 마이너스일 수는 없기 때문에 역수로 생각해서 만드는 거예요. 대칭되게. 됐나요? 그래서 그거를 계산하는 과정이 이렇게 되세요. 근데, 자, 이거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요게 딱 나왔어. 그러면 똑같은 걸 곱한 거 이렇게 역수를. 그럼 똑같은 걸 어차피 곱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뒤집어서 곱한 게 없어지니까 이게 1이니까 뒤집은 것만 쓰면 되잖아. 그러니까 a분의 b분의 1 이렇게 나왔을 때는 어차피 여기에 b분의 a를 곱하고 여기도 b분의 a를 곱하니까 결론적으로 이게 약분되고 1이 되니까 아 요거 뒤집은 걸로 쓰면 되는구나. 1이 있으니까. 이해됐어요? 아? 그러니까 a분의 b는 뭐라고 쓰면 된다고? b분의 a 쓰면 된다고. 요거 나온 거를 역수로 쓰면 계산이 이 계산 과정이 다 끝난 거라고. 됐어요? 계산 과정은 이렇지만 간단하게 기억하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3분의 2의 1이면 몇이라고? 답이 2분의 3. 이렇게 쓰면 된다고. 이렇게 간단하게 하면 되는 과정이에요. 됐어요? 자, 이렇게 루트가 되어 있는 거는 다, 자, 이제 루트로 해서 2분의 1, 3분의 1 이런 거다 계산할 수 있게 됐죠? 오케이? 요것도 다 이제 계산할 수 있게 됐죠? 하나하나 해서. 왜? 요것만 통일하면 다 계산할 수 있죠? 밑만 통일되면. 순차적으로 안에서부터 계산해서 1이니까 지수만 더해주면 되죠? 됐나요? 자, 여기까지는 됐고. 그다음에 이 공식이, 자, A의 3분의 1을 계산해야 돼. 3분의 1을 계산해야 돼. B의 3분의 1을 계산해야 돼. 마이너스가 안 나오더라도. 그러면 우리가 배운 곱셈 공식에서 나온 A의 3승 플러스 B의 3승. 자, 이렇게 쓰면 헷갈리니까. 이걸 지우고. 요거를 A의 3승, B의 3승이야. 요 A를 넣어줘. A의 3분의 1로 해서 이거 집어넣으면 되죠. 네. B를 뭘로 집어넣어요? B의 3분의 1승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죠. 치환해서. 그러면 여기에 뭐라고 쓸 수밖에 없어요? A 플러스 B라고 쓸 수밖에 없죠. 이걸 집어넣으면. 네.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A 3승 플러스 B의 3승의 공식, 요 공식들. 두 가지가 있었죠. 요것도 있었고, 또 하나 있었죠. 내가 써준 거. 그두 개를 다 활용해서 쓸수 있어요. 이렇게 3분의 1승이 나오면 이 3승 공식을 안 쓰면 계산이 안 돼. 이해돼요? 그러면 2분의 1이 나오면 뭘로 쓰는 거야? 2승 공식을 쓰면 되는 거야, 이렇게. 이거를. 자, 근데, 자, 이게 x 플러스고 이게 x 마이너스래. 그러니까 하나는 x고 하나는 x분의 1이에요. 그래서 제일 많이 쓸때 이거 썼어요. 이렇게 x분의 1을 제곱을 하면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 맞지? 그런 다음에 플러스
2 x제곱 x제곱분의 분의 1 하니까 없어지잖아요, 그죠? 맞아요? 여기 안에 말하고요. x제곱 한번더 써야 되고 곱하기 2a분이니까 x제곱분의 1을 써야 되는데 당연히 이렇게 되니까 2만 남는 거라고. 왜? 자, 3의 역수가 뭐라 했어요? 3의 마이너스 1승이라고 했잖아. 이거 두개 곱하면 뭐 돼야 돼? 1을 돼야 돼, 1. 왜? 역수는 이 곱하기 항정은 1을 중심으로 해서 1을 만드는 두수를 말하니까. 맞지? 그러면 x의 1승의 역수는 뭐예요? x의 마이너스 1승이잖아. 이거는 x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두개 곱하면 1 되잖아. 1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역수가 곱해진다. 역수가 a이다. 그럼 무조건 1이라고. 왜 1이 되냐? 하니까 x의 제곱에다가 곱하기 x의 마이너스 2승이잖아. 그 지수를 더하면 2 더하기 마이너스니까 x의 0승이 되니까 1이 돼버리잖아. 됐나요? 그걸 활용해서 넣으니까 2분의 1승이 나오면 뭐라고요? 인수분의 제곱 공식 써야 되고 3분의 1승 나오면 뭐라고요? a3승 플러스 b3승 인수분의 공식 써야 되고 나중에 또 그것도 쓰죠. x 플러스 x3승 플러스 1은 맞지? 여기다가 x 플러스 1 맞지? x 마이너스 1인가? x 마이너스 1 여기다 플러스 1 넣어야 돼요? 마이너스 1 넣어야 돼요? 0으로 나와요. 플러스 1 넣어야죠.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7근은 x는 마이너스 1 x 플러스 1이 0 되는 거 하나니까 x는 마이너스 1 넣으면 0 되죠? 마이너스 1이 하나 나오고 그러면 요거를 자 x3승 플러스 1을 뭘로 나눈다고요? x 마이너스 1로 나눈다고 x 플러스 1 요걸로 x 플러스 1로 그러면 여기 뭐가 해야 돼요? x제곱 그치? 그러면 x3승 플러스 1이니까 x제곱 빼주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이 되죠. 네. 그러면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어줘야죠. 그래야 마이너스 x 맞지? 마이너스 엑스. 아,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제곱 그다음에 마이너스 x 이렇게 나오죠. 또 빼주니까 이게 플러스 플러스 되죠. 그럼 플러스 x 플러스 1이 되죠. 그러면 플러스 1 되면 되죠. 그래서 나누어 떨어지는데 이거는 실근이 되고 요거는 근의 공식에 넣으면 이 a분의 a는 뭐예요? 1이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은 뭐예요?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 마이너스 4 a는 1 c도 1 그러면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빼기 마이너스 하니까 마이너스 3이 되죠. 요거를 어떻게 해요? 또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을 한 다음에 요 마이너스 1이 나와서 i 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게 뭐가 돼요? 허근 켤레 복소수. 이거를 뭐라고 써요? 오메가 하죠. 하나는 오메가, 하나는 오메가 바 이렇게 하죠. 맞지? 그때 써먹죠. 아, 그것까지 알아야죠. 왜? x3승이 오니까. 그럼 x3승에다 이거 뭐예요? 이래? 3승이라고. 맞나요? 그러면 x자리에다가 뭘 넣어요? 이거 a고 b면. a, b 하는 건 똑같아. a3승 플러스 b의 3승은 a 플러스 b하고 a의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의 3승. b의 제곱처럼. 오케이? 요거까지 나중에 사용해서 써놓겠죠. 그러면 오늘 수업한 거는 다왜 나왔는지까지 설명 끝났죠? 수고하셨습니다.